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물칭하고 안 하고 이쪽엔 안 하고 이쪽엔 했거든. 네. 이제 물칭을 빌 물칭을 이렇게 삐끼 놓은 데는 흰가루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빌 물칭 안 삐낀 데는 흰가루가 많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다 했었는데 이걸 네. 언제 뺏기셨죠? 여기 요게 저희들은 6월 달에 뺏겨요. 네. 6월 달에 6월 달 정도가 되면은 이만큼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럼 그늘이 지게 되기 때문에 풀이 그렇죠? 풀도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쪽 물칭 삐끼 놓은데도 풀이 거의 없다고. 네네. 나도 아주 약하게 올라와요. 네, 그냥 두두두 건드리면 된다고. 그렇죠. 네. 네. 그랬더니 네. 이 흰가루 발생이 예, 현저히 줄었어요. 예, 현저히 난다. 또 이게 공기가 이렇게 통하니까 예. 뿌리 이 활력도 훨씬 좋죠. 예, 그러니까 뿌리 손상이 적으니까 흰가루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예예예. 예, 예, 특히 예. 다른 작물은 몰라도 고추에는 그거는 뭐 흰가루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이 생리가 어떤 것 같으세요? 그 비교를 또 좀 저는 많이 하는 편이니까 네. 해봤거든요. 이제 네. 한 거는 삐끼고 안 삐끼고 그러니까. 네.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한 10cm 정도는 차이가 나요. 생육이 벌써. 예,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된다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그 누가 이렇게 이거를 해본 사람이 아주 그거 하라고 힘들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또 실험을 한번 해 봤죠. 그러니까 네. 효과가 착 나더라고. 그런데 후기에 네. 지금쯤 이제 이렇게 다시 물칠 씌워야 되는데 네. 지금 정도는 수분 관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온도 지금, 관리도 그렇고 온도 관리도 예, 그렇고 예. 수분 관리도 지금은 여름처럼 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아니니까 물을 많이 필요치 않는데 물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분 증발 좀 막아줘야 된다. 지금은 지금 정도는 그죠? 그러니까 좀 내려줘야 되는데 그거 할 손이 안 닿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이걸 다시 쉬운다고. 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네, 네. 그 이제 노지에서는 이거를 네. 들어주는데 네, 네. 이런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는 네, 이제 네, 후기 네. 이제 9월 넘어서 네, 이제 네, 좀 네. 온도가 야간 온도가 네. 떨어지기도 하고 이걸 다 감안하셔갖고 네, 네. 아 이제 그렇게까지 한 발짝 더 나가시는 네. 그런 케이스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 하여튼 이 뿌리 부분에 네. 호흡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으로는 이 생육이나 네. 이 건강성이 좋다라는 네, 거 그리고 네. 사실은 고추 그 멀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유기농 하긴 하는데 저쪽 이제 자연농업 하시는 분들은 뭐 멀칭하면서 무슨 유기농이냐 이런 비판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같이 그 전업농으로 네. 사는 사람들은 이 풀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거 사용하더라도 자단에서도 늘 강조하지만 그 산소 공급을 위해서 예, 예, 예.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김용수 선생님께서는 들었다 네. 내렸다. 네. 아, 요걸 하신다. 여기에도 그냥 부직포만 가지고 위에 비닐 대신 부직포로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 근데 그게 초기 뿌리 활착에는 비닐 물칭,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배질 흰색을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하고 전체 까만 한 거 하고 또 차이가 있고 네. 부직포로 한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초기 뿌리 활착이. 네네네. 네. 그런데 여름에 이제 이거 삐겠다 씌웠다 하는 그게 수고가 좀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예. 그거 없이 하려 그러면 여기도 부직포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네. 부직포만 전체적으로 부직포로 다 듣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금 정도 되면은 거의 같아지는데 초기 뿌리 활장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훨 더 낫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기술의 그러니까 응용과 적용인 예,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뭐 연구를 그런 식으로 네. 현장 응용을 많이 한 저는 이제 노지 위주로 응용을 하시는 거고 네. 지금 우리 선생님은 이 시설 하우스에서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되 예,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 작황이라든지 그 생육에 좋은가를 그렇게 또 방법을 네. 찾으신 거네요. 우리 네. 자담 회원님께서 좀 귀 기울여서 네.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6월에 뻗겨서 지금 9월 말인데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내리는 시기가 이제 예. 온 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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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삐껴봤다고. 저쪽에는 삐꼈고. 근데, 요거 삐낀 데가 뿌리 손상이 빨리 왔어요. 아, 여기 삐꼈는데. 네. 아, 여긴 안 삐꼈는데. 네. 열 때문에. 예. 네. 그래가지고, 흰가루가 많이 왔어요. 네. 지금 이렇게, 그죠? 흰가루를 여기. 키웠지. 네, 요 흰가루가 좀 이렇게 왔고. 네. 그래, 이제 흰가루를 확 키워가지고. 네. 어차피 이제 뭐,
지금쯤 흉가로 와도 그거 뭐 굳이 꼭 잡을 필요는 사실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방지 효과가 있나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네네. 네. 자담하고 네. 자담하고 이제 바이오하고 이렇게 어떻게 구분해서. 네. 그렇지 이제 아예 교차로 바이오항을 쳐서 네. 잡히는 걸 보고 네. 또 한참 더 키워놓은 상태에서 또 자담을 하면 그러니까 교차로 들어가네요. 그죠? 네, 교차로 이렇게 해보니까 자담이 훨씬 더 나아요. 지금 봐서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이오항은 뭐 천대일 하라 그러거든. 네. 네 비석 배율로. 바이오항이 어디서 나오던 거죠? 많이 쓰는 거. 저 뭐야 저 흙과 비료 해가지고 네. 뭐 그래서 밴드에서 그냥 공짜로 주니까. 예예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거보다는 황토병이 훨씬 더 나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기 자담 오일하고 황 네. 저기 유황 네. 비율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한 뭐 500대 1 정도로. 네.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 해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황의 비율 황을 400대 1 네. 정도로 하고 네. 자담을 거의 100대 1 정도로. 그래서 자담은 좀, 오일은 좀 많이 넣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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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그러니까 네. 아 500대를 더 해야 되겠다. 제가 400리터에 네. 자담 오일을 5리터였어요. 400에 5리터. 5리터여도 관계없어. 그럼 거기에 방지 효과는 제일 나아요. 그렇죠. 뭐, 5리터 네. 정도야. 뭐, 네. 500으로 쳐도 한 6, 7리터 네. 정도니까. 전에 이제, 작년에는 12리터가 넣어봤어요, 천에. 예, 네, 그렇죠. 그래도 괜찮더라고. 천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500에 6리터 정도지.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황을 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오일 양을 늘리니까 방지 효과가 더 낫더라고. 그렇죠. 네, 그 자담에서 이제 우리 조 대표가 강의나 현장 지도할 때 늘 그걸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추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황은 맥시멈 3리터 이상 좀 올라가지, 500 기준으로 올라가지 말고, 항상 그, 자, 우리 이거 하잖아요. 오일을 올렸다, 내렸다, 그죠? 그건데 현장에서 보면 그걸 자꾸 까먹으시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3리터까지 안 해도 그렇죠. 지금 보면은 지금 요게 간 상태거든요. 요게 네. 이제 자담을 친 거 한 거거든. 네, 지금 요게 네. 다 죽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균이 다 죽은 거거든. 이게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해가지고 안 들었어요. 안 네. 들어가지고 그러면 뭐 그 밴드에 올라오는 그런 뭐 바이오 황이 아주 뭐 잘 넣는다고 해. 그래서 네. 그걸 방지를 해봤다 그런 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자담 가지고 하니까, 그게 네. 효과가 더 좋더라, 이 말이지. 아, 그렇군요. 예, 훨씬 더 나아요. 그, 어제, 영양에 이제 계신데, 사부님이 왔다 갔는데. 사부님? 갔는, 예, 예, 사부님 예. 왔다 갔는데, 네. 그것도 자담이 더 낫다 같더라. 아, 그렇군요. 예, 아. 바이오보다. 아, 그러면 지금 그 방제 주기는 어때? 요거, 지금 요게, 바이오 황 한 번 해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어서, 네. 황투형을, 두 번 했거든. 네. 4일 간격으로. 4일 간격으로. 다 갔잖아요, 지금. 지금. 네. 균은 지금 상태는 다 갔다고. 네. 새로 또 이제, 뭐, 하면 몰라도 지금 싹 다 갔거든. 그렇죠. 지금 다 갔다고. 그, 그럼 보면 그냥 싹, 균이 다 죽었단 말이지. 네. 다 죽었잖아요. 네. 하얗게 있었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뭐 좋아지진 않았겠지만, 이제 더 심하진 않았겠지. 그러게. 그죠? 그래서 이게 네. 하우스 시설 고체에서는 항상 그 흰가루 문제, 그죠? 요 네. 방제에서 노지와는 달리, 노지는 사실 흰가루가 네.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수분 얘기 또 말씀하시네요? 네. 네. 이게 수분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거 뭐, 그냥 하루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양이 5톤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번에 5톤을 다 주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영양에 계신 사부님이 실험을 해보니까 자주 주는 게 낫다 그래. 타임을 한 번, 예를 들어 5톤의 그 밭에 한 네. 5톤 정도 들어간다 네. 그러면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번에 다섯 번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효과적이 짧게 짧게. 네, 짧게 짧게. 예, 예, 네, 그렇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6시, 네. 9시, 3시간 틈으로 12시까지 세 번을 나눠서 줬거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나아요.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준대하고 안 준대하고 차이가 확연히 나요. 그러게요. 우리 네. 저기 선생님은 네. 늘 그 네. 그 시험 이 구분을 해서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효과 검증하느라고. 네, 그런 걸 좋아해. 재밌으니까. 네. 저쪽 밭에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데는 네.
영어보다 훨씬 늘어나요. 네, 그렇군요. 훨씬 늘어나요. 아,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수분 관리나 이제 영양 관리, 액비가 같이 또 들어가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지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분 관리, 액비 관리를 하는데 지금 8월 지금 고온 장애를 사실은 뭐 지금 시설 농가들이 다 똑같은 경우였잖아요. 노지도 뭐 다 돌아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 취재를 청송을 갔더니 노지 꽃들이 다 그냥 주저앉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했던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근데 하우스는 11월까지 계속 수확을 가니까 사실 뭐 지금 이제 9월 말이고 아직도 뭐 10월 관리하면 또 이제 많이 또 수확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 이제 향후 관리 계획은 어떠세요? 아, 지금 이제 전에는 막 욕심 좀 많아가지고 10월 달까지 꽃이 피게 해가지고 막 달았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9월 말 정도까지만 지금도 꽃 그 여기는 좀 그런데 저쪽에 가면은 네. 올바닥에 하얗게 꽃이 펴요. 네. 꽃이 피고 하얗게 떨어지는데 네. 9월 말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이제 끊어야 되겠죠. 네. 끊고 예. 이제 달린 것만 그렇죠, 키워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저는 뭐 새비로 맥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렇죠. 지금 뭐 한 새비로 맥비만 한 2톤 정도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간주할 때마다 계속 들어가는 거지. 이제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집에 꽃이 따로 이제 노업을 하잖아요. 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꽃을 딴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이게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이 집 꽃은 색깔이 이쁘게 나온대. 깔이. 얼룩이 없고. 그렇죠. 색깔이 이쁘게. 네. 그게 다른 게 아니거든. 뭐 쇠비름밖에 하는 게 없거든, 지금. 네, 네. 네. 지금 네. 단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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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 뭐, 이제, 그, 양계재배로 나오는 그렇죠. 그거 조금 이제 하고. 네. 보충으로. 네. 그거 하고, 쇠비름밖에 들어가는 게 없거든. 네. 미생물하고. 예, 예. 그러니까 딴 데는 사실은 그 후기 관리를 할 때 NK 비료 네.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 자담식은 네. 항상 그 쇠비료 맥비를 네. 이제 착색과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당도 요런 영양제를 우리가 쓰잖아요. 네. 어 지금 뭐 인근에 계신 그 이정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중 사과 뭐 저기 배에 연중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셔요? 그러면 연중 들어가셔요? 아니면 저 후기 위주로 들어가셔요? 아. 그 후기 쪽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새비름은 뭐 일찍 이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름에 막 가서 그거 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바로 가는데 그 뭐 해가지고 지금 요 담아놓은 게 거의 절반 정도 들어갔는데. 네네네. 9월달 아 그 뭐 7월달에도 가끔 이제 뭐 타이밍 봐서 네. 깔 내고 할 때 그때 중간중간 조금씩 그렇죠. 들어가는데 네, 그렇죠. 9월달 들어와서부터는 뭐 거의 뭐 미생물 계속. 새비름 미생물 네. 새비름 계속. 토착미생물 네, 배양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배양하고 역시 네. 우리가 이제 매년 하는 거지만 이런 뭐 영양 관리나 특히 이제 액비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직접 자가 제조한 그 사냐초나 이런 뭐 새비름 액비나 이런 걸로 하면은 사실은 거의 뭐 자재비가 안 들어가지요? 그 이제 품값만 네. 좀 들어가죠? 네. 그 애를 좀 먹죠. 좀 주위에서 네. 네.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죠. 네. 뭐 이렇게 만지고 나가면 아무리 씻어도 한 일주일씩 냄새가 나니까 새비름 액비도 네. 냄새 네.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네. 그 이제 첨가물 양을 조금 넣으니까 조금 냄새는 많이 줄긴 줄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까맣게 나오지. 첨가물 아, 많이 넣으면 맞아요. 예, 예. 까맣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냄새는 조금 더 예, 예, 예.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일단 뭐 아무리 씻어도 나가면은 손에서 냄새가 나는데 옆에 보면 이렇게 가지. 맞습니다. 냄새가 예, 많이 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 착색 관리, 그 다음에 그 당도 관리를 역시 세피로 액비 위주로, 그러니까 토착미생물은 뭐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지, 예, 그렇게 예, 하고 계시다. 미생물은 뭐 관조할 때마다 그냥 맹물은 안 하니까. 네네네네. 이게 내가 혼나는데 얘기는. 이거 골고리, 이게 골고리 다른 그 기비로 들어가는 것도 다른 종류가 들어가요. 그리고 품종도 다 틀리고. 아, 여기가 지금 실험 포장인 거죠, 네. 그러면? 요도 저서부터까지 다. 아, 한 고리씩 다 달라요? 거의 달라요. 아. 그, 이제, 같은 품종에, 같은 기비, 이제, 유박도, 그, 농협 흑사랑도 넣어보고, 네. 그, 뭐, 땅가치도 넣어보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봐요. 아, 그런데 그러시군요. 초기 뿌리할 적에는, 저 농협 흑사랑 올게 이제 처음 해봤는데, 네. 그게 조금 나은 거 초기에는.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서면 큰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 네.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수분 관리인 것 같아. 뿌리 초기 뿌리 활착도 수분 관리가 뭐 아무리 좋은 뭐 기비를 해도
소문갈래가 안 되면은 뿌리갈착이 안 되니까. 뿌리갈착을 해서 사실은 예. 초기에 예. 그 정식 전에도 액비하고 토착세만 하듯이 그거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예. 정식하고 나서도 예. 그 수분관리에서 그렇더라. 그거 모르겠지. 각 이제 흙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다 있겠지만은 자기만의 매뉴얼이 네. 있어야 된다. 네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그 보시면 이제 2m 가까이 올라갔는데 2m 예. 넘게 올라갔고 계속 착가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처음에 저 인터뷰했던 예. 저쪽에 비해서 예. 지금 여기 영구 포장은 예. 왜 이렇게 좋아요? 차이가 크네요. 잎도 깨끗하고 뭐 병도 예. 없고. 요거는 예. 저쪽이 하고 요거는 전목하고 실생묘하고 차이에. 아, 저쪽은 예. 다 실생이었고. 예. 저쪽에는 실생이고 실생을 한동을 했고. 네. 전목도 이제 절반 하고 절반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네. 전목한 면목이 훨 좋았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들어가고 뿌리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얘기지. 네. 실생보다는. 아, 우리 전목에. 같이 한번 봐 볼까요? 여기 지금 뭐 착과도 지금 중기 착과가 굉장히 지금 우량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 15cm 정도 이렇게 지금 뭐 위에 여기 보시면 상단 부분도 아주 그죠 이렇게 좋은데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러니까 접목하고 큰 차이가 나더라. 그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가니까 절간도 저쪽에는 실생은 좀 절간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네. 접목이 짧아져요. 절간도 짧고 착가가 연속 착가가 훨씬 더 좋게 돼요. 아, 그렇군요. 접목이. 네네네. 모르겠어요. 다른 품종인데 고추는 저는 무조건 접목을 추천하고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이제 그러면 맞아요. 내년에는 이제 다 접목으로 이제 돌아서시겠네요. 그렇죠. 예. 네네. 예. 이제 실험은 끝났어요. 예. 근데 예. 더 하면 혼나. 아, 그럼 여기 지금 그 실험 포장에서 하신 예. 건데 예. 이래서 지금 뭐 이게 지금 골이 꽤 되는데 아, 300평 정도. 네네. 그럼 뭐 한 품종 갖고 여러 가지 또 비교 평가를 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보통 얘를 여기서 든다 그러면 한 품종 갖고 몇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씩 했으니까, 네. 100개씩. 요거 저 한 골에 50주 정도씩, 두 골 정도. 아, 두 골이 하나씩? 두 골 하고, 네. 그 다음에 같은 걸 한 덩을 해보기도 해보고, 네. 저쪽 가서 그 전체 품종은 다 같은 걸 한 덩을 또 따로 네네네. 해보고, 그 뭐, 요새 뭐, 막 시중에 나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숯도 뭐, 아마존 숯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 회사에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라고, 네. 이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라고 줘요. 그러니까. 네. 그래,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지금 그렇게, 뭐, 그 사람들 얘기하듯이, 네. 그렇게 효과가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봐서. 제가 지금 깜짝 좀 놀라는 거는, 아까 제가 취재 전에 전화를 드리고 네. 올 때, 네. 아, 올해 저기 가뭄때 작황이 안 좋아서 좀 거시기하다. 네. 그러시고 첫 잎새가 지금 네. 뭐, 지금 저기는 병도 네. 많이 났고, 좀 늘어졌는데, 네. 여기는 지금 보시듯이 아주 뭐 싱싱해서 괜히 또 겸손하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요 지금 여기에 관리가 조금 소홀해져가지고 절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수확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뭐 이 정도는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는 한 70% 정도. 저쪽 밭에 이제 관행으로 해가지고 간행을 한다 그래도 뭐 화학비료는 안 들어가니까 네. 농약 치고 좀 관리가 철저하게 된 데는 지금 한 400개 정도는 달렸다고 보니까 두 건은 넘죠. 네, 목표는 세 건이셨는데 그래도 세 건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예.